우리 고장에도 이런 팀이 있구나. 그 더 많은 사람한테 안산 그리너스 FC라는 팀을 홍보하고 싶고 안산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안산 그리너스 파이팅! 간단히 본인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안산에서만 태어나고 안산에서만 16년 동안 자란 안산 토박이 한명군입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 촬영에 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더 많은 사람한테 안산 그리너스 FC라는 팀을 홍보하고 싶고 안산에도 이런 팀이 있구나 더 발전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혹시 처음 이제 안산 그리너스를 뭐 응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2019년도에 제가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로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6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아니지만은 1365라고 봉사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그때 안산 그리너스 FC 클린 서포터즈라고 경기를 보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친구가 소개를 해줬고 그거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가서 경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막 유튜브에서나 보던 리버풀 뭐 레알 마드리드 그런 것보다 아 우리 고장에도 이런 팀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계속 지금까지 3년 동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축구를 원래 좋아하셨나요, 원래? 아니, 원래는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월드컵도 잘 안 봤고 국가대표 경기도 아주 가끔. 그럼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산 그리너스의 큰 매력은 뭐예요? 일단 안산 그리너스가 K리그2에서도 언더독이라고 하는 약소팀이에요. 예산도 굉장히 적고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안이꼽게 봐요.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선수들이 그런 거를 뭐냐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땀 흘려가면서 언제나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열심히 뛰는 거를 보면은 네 그게 매력이라 생각해요. 혹시 이제 안산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혹시 뭐 안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K리그2 상위권 구단처럼 스타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뭐냐 더 나은 경기력 그런 걸 좀 선보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내부에서 부정으로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프런트한테 억지로 권리당원을 신청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경기력 자체는 팬들은 딱히 신경을 안 써요. 현재 안산 그리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저는 이승민 선수. 이승민 선수가 비록 창단 멤버는 아닌데 되게 우수한 키핑 그리고 팀이 아무리 지더라도 열심히 막고 가끔씩 진짜 멋진 선방 저기 뭐 유럽의 노이어나 알리송 그 이상의 선방도 보여주고 뭐 저라면은 다른 연봉 더 많이 주는 구단이나 더 나은 구단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잔류하고 계시고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고 안산에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니까 이승민 선수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승민 선수에게 간단히 응원의 메시지를 이승민 선수 지금까지 안산에 이렇게 활약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안산을 위해서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팬이 바라봤을 때 올 시즌 안산의 전반적인 경기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21시즌의 경기력은 저번 시즌보다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저번 시즌은 감독도 바뀌고 주전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아예 사라지다 보니까 팀 조직력이 아예 안 맞아서 몇연패라고 그랬어요. 최하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번 시즌은 전 시즌에 있던 선수가 많이 잔류를 했고 여러 외인 선수들도 많이 성공을 하면서 저번 시즌보다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김기식 감독도 2년 차다 보니까 많이 노하우가 생기셨고 선수들도 그만큼 화합이 되고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안산 그리너스가 K리그 최초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 이제 아스나위 선수를 영입을 해서 좀 많은 언론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스나위 선수 영입에 대해서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아스나위 선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좀 많이 걱정이 앞섰어요.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앞섰고 그 아스나위 선수 영입하기 전에 20시즌에 사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드라는 선수가 레바논 국가대표였었는데 실제로 한국 상대로 골도 넣었고 있던 레바논 국가대표 팀이 피파 순위 80 때였어요. 82대. 근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보니까 170몇이 되어가지고 뭐냐 이런 선수 성공할 수 있을까 K리그2에서 그리고 좀 수비수 치고는 신장이 좀 많이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안산 그리너스를 응원해보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때가 홈경기였는데 2019년도 9월
1일이었나? 광주와의 홈경기였어요. 그때가 광주가 1위였고 안산은 5등에서 4등 이렇게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던 때였는데 때마침 안산이 태국데이라고 태국의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태국인들을 많이 데려와 모셔와가지고 그때 관중이 한 7,000명 정도 넘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뭐야 전반전에 황인재 선수가 좀 뭐냐 미스를 해가지고 엄원 선수한테 골을 헌납하셨고 후반전에는 마사 선수가 들어가서 PK로 골 넣고 아 그냥 이 상태로 끝내려나 보다 그래 광주 상대로 1위인데 무승부면 괜찮지 했는데 마사 선수가 막판에 빈치신코 선수의 어시를 받아가지고 바로 골을 넣어가지고 그 7,000명의 관중들이 한 번에 와 이렇게 환호를 할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네.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잖아요. 2019년도에 그때 홈경기인데 그때가 11월 3일이었어요. 안산하고 수원FC와의 경기인데 그 수원FC가 그때 약팀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K리그1 올라갈 만큼 강팀이 아니고 약팀이었는데 안산은 그때 부천이랑 경쟁을 했어요. 플레이오프 4위권 경쟁을. 안산은 3경기 중 하나만 이겨도 돼요. 1점만 얻으면 되는데 남은 세 경기를 다 졌어요. 부천은 다 이겼고 1점 차이로 안산이 못 올라갔고 그 진 경기도 좀 그런 게 수원FC 선수가 추가 시간 4분이 줬을 때 추가 시간 1분에 골을 넣었어요. 안산 팬들은 아 지나 보다 그래도 다음 경기 이기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마사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어요.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선수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FC 선수가 추가 시간 4분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추가 시간에만 3골이 터졌어요. 그때 가장 어이없었던 것 같아요. 좀 봤던 것 중에서. 혹시 이제 팬으로서 혹시 뭐 이렇게 구단에게 혹시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선수들의 이적 관련된 소식이나 공식 SNS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더 19년도나 20년도에 비해서는 팬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K리그 1 같은 경우는 저기 뭐냐 2군 선수나 유스 선수가 이렇게 팀을 나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리는데 안산은 팀에서 주축은 아니더라도 경기는 그래서 좀 많이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깝죠. 나에게 있어 안산 그린었다? 원래는 제가 밖으로 나오는 걸 잘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축구를 안산에 축구를 보러 다니면서 다른 K리그나 어디 저기 유럽의 팀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안산 이게 한 주가 힘들어도 안산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안산 그린어스는 저한테는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산 그린어스가 지금 예산도 제일 최하고 선수단 퀄리티도 다른 팀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안산 팬들은 뭐 축구를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안산 축구가 재밌고 그러려고 보는 거니까. 근데 내부의 잡음이나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이게 분열이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내부의 잡음이 좀 없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 그린어스 화이팅!